지금 바로 라디오에 귀 대주세요. 오직 영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귀대면 콘서트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연이죠. 네네. 어머, 너무 귀여우시네요, 은비 씨. 감사합니다. 얼굴 너무 세상에.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일반인 같은 얘기 아니야? 정말 너무 작은데 얼굴이. 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두 분은 라디오 스튜디오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DJ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타 방송사에서 네. 5년 네. 정도 했습니다. 5년이면 진짜 대선배님이시네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되게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가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는 네. M사와 다르게. 약간 신기하죠, 여기. 저 약간 지금 네. 원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나 검사. 나는 면접 보러 온 느낌이에요. 아, 면접. 아, 그러니까요. 지금 판사님 느낌이에요, 은비 씨가. 저도 여기 앉아있을 때마다 항상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긴 해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네. 청취자분들은 이런 구도를 잘 모르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희가 네. 지금 삼각구도로 앉아있거든요. 생각구도죠. 네. 아, 좋습니다. 또 SBS 라디오는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세진이는 아마 그 석철 씨랑 작년에 왔었고요. 아, 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아, 불러줘야 오죠. 아니고요. 저희가 활동을 사실 작년에 쉬어가지고요. 네. 옥상달빛은 네, 뭐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뭐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불러주실 거예요, 저희? 아, 그럼요. 네. 저도 여기 제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유, 잘 네, 제가 있는 한 네, 최선을 다해 섭외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또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범 제목이 40인데 네. 두 분에게 의미 있는 숫자더라고요. 네, 저희가 올해 40이 돼가지고요. 네. 뭔가 옥상달빛이라는 팀은 그 나이를 이렇게 드러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와. 좀 당당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 거예요, 어쨌든. 그냥 누구나 드는 나이일 뿐입니다. 아, 네. 저도 올해 30이 됐는데 아. 30. 되게 근데 되게 성숙한 멋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오, 30 어때요? 딱 됐을 때 느낌 어땠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오. 네. 저는 제가 한 살씩 먹어가는 게 뭔가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오, 네. 너무 좋으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정규 앨범에 서른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오, 맞아요. 봤어요. 오, 보셨어요? 네. 오. 저랑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아, 이번 앨범으로 마흔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싶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제일 무서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40인지 모르는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은 걱정이 들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옥상달빛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네. 확실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적으로는 나이가 드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여줘도 좋겠다. 네. 오, 네. 근데 진짜 전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40인지? 네, 네. 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젠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나 진짜 40처럼 보여? 그랬더니 엄마가 30대 후반처럼 보여. 아, 그럼 다행이죠. 아니, 다행이 아니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아, 또 옥상달빛이 지금을 얘기하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네. 첫 정규 앨범 제목은 28이었어요. 그럼 그때 28살 때 발표를 하신 건가요? 네. 되게 직관적인 팀인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보고 나니까. 28살 때는 그냥 그때를 표현하고자 28이라고 적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똑같이 40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관통하는 게 우리 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40이라는 제목을 또 짓게 되었죠. 와, 근데 이제 28부터 이렇게 40이라는 앨범을 내기까지 두 분이 함께한 시간이 진짜 길었을 것 같은데
제일 크게 싸웠던 적도 있어요? 저희는 근데 막 그 크게 싸우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되게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독대하면서 그 커피 마시는 시간 같은 게 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네.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은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둘이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정반대. 네, 정반대. 네. 뭐 MBTI도 다르고 네. 막 이래서 맞춰가는데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너무 맨날 보니까 네. 아 이게 괜찮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네. 라디오 하면서 더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가장 사이가 좋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때를 보내고 네네. 있어요. 가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건 궁금했던 건데 아무래도 얘기를 무언가 있었을 때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이제 상대방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은 거죠. 뭐든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 네네. 세진이는 얘기를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기를 안 한 게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얘기를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내가 정말 조그맣게 네.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쌓일 수 있는 게 내가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얘기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네. 직설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말투?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윤주한테 배웠어요. 네.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빨리 얘기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예쁘게 하는 거는 네. 또 되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아 역시 사회생활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번 앨범에 대해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이번 앨범에 총 11트랙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중에 네. 타이틀이 두 곡이더라고요. 네. 다이빙은 윤주 씨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진 씨가 만든 곡이죠. 네. 각자 내 노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이빙이라는 곡은요. 네. 우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을 때 네.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들이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기가 무섭기도 하고 싫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정말 집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고 멍하니 앉아있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제목을 다이빙이라고 지은 이유는 나의 자유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네. 다이빙이. 그리고 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뭔가 가라앉기만 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주고 싶어서 다이빙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진 씨의 노래도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고요. 네. 그게 비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저도 어떤 때는 아 뭔가 이거 제대로 뭔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시작 못할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뭘 시작 안 하고 내가 다칠 것 때문에 네. 뭔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네. 뭐하러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데는 그 시작하는 그 행위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또 두 분 다 노래 만들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너무 막 아, 노래 너무 잘 썼어 이런 눈물은 아니었고요. 그냥 해소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좀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둘 다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뇨? 다른 수록곡들 작업할 때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막 만들면서 아 이건 진짜 잘 나왔다 했던 그런 원픽 곡들도 있나요 혹시? 본인만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분위기의 곡이 나왔어요. 곡을 네. 제가 스케치를 좀 차분하고 약간은 우울하게 했는데 그걸 윤석철 씨가 굉장히 좀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좀 새로운 의미가 저한테는 생겼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세진 씨는요? 저는 제가 가이드로 줬을 때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준 곡이 네.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드웨인 존슨이라는 곡인데 네, 듣고 참 고마웠습니다. 편곡자한테. 그 영화 배우 선생님. 네, 맞아요. 더 락 그분.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럼 그분을 보고 쓰신 건가요? 그분을 보고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나 진짜 강해지고 싶은데 강해지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원초적으로 하다가 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드웨인 존슨인 거예요. 되게 너무 단순하게 딱 네. 근육질의 어떤 맞아, 그 이미지가 네. 딱 떠올라서 그러면 근육질의 힘이 세면 그냥 강한 건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강하다는 건 대체 뭘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노래입니다. 와. 그래서 그 이제 상징적인 네. 분으로 네. 네, 드웨인 존슨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수록곡 보니까 눈에 띄는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소개, 드웨인 존슨, 약속할게 난 죽지 않아, 광고 등등 많은데 광고는 라디오에서 또 영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중간에 나온 그 광고인가요? 맞아요. 저희가 그 DJ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광고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할 때쯤에 이제 광고라고 이제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 후에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쓰게 됐죠. 대박. 라디오 DJ인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광고 듣고 올게요. 이거 진짜 많이 하니까.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분의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 건데 어떤 네. 곡을 준비해 주셨죠?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다이빙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죠. 옥상 달빛의 다이빙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점점 작아지는 요즘 멈춰있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멍하니 앉아 생각도 하고 내일 계획을 적어보지만 사실 가끔씩은 내일을 아마 세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옥상 날빛의 다이빙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라이브 대박이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더 재려야 되는데. 아, 뭔가 근데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제 지친 삶에 약간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는 듯한 그런 곡이었는데 뭐랄까 노래가 밝은데 뭔가 슬펐어요. 네, 느끼는 감정이.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저랑 느끼는 감정이 똑같으신 분들이 많네요. 이번 노래가 밝은데 슬프다는 분들이 많네요. 이게 사실 가사를 너무 슬프게 써서 편곡자분에게 좀 더 밝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데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냥 그런 분위기의 곡이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그걸 잘 표현해 주셔서 네, 그렇게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 진짜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사가 또 사실 가끔씩은 내일이 안 왔으면 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 하루가 이렇게 네. 또 적혀져 있는데 이 톤 조절을 하시면서 평균을 또 맞추신다고 하네요. 이게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가사를 굉장히 뭐 밝게 쓴다면 네. 약간 뭐 음악을 조금 차분하게 한다거나 뭐 가사가 너무 어두우면 뭐 조금 밝게 한다거나 그렇게 좀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둘 다. 네. 아, 그렇구나. 두 분 노래에 또 가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작곡이랑 작사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둘 다 어려운데. 하나만 뽑자면요. 굳이 하나만 뽑자면. 저는 나이 들수록 작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네. 계속 있어요. 세진 선생님은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그 귀에 남는 멜로디를 만들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이 합쳐지면 완전 완벽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왜 합쳐지질 않는 거야? 왜 따로 하는 거야? 보통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업 시간이요? 네. 어떤 곡들은 막 30분, 1시간 만에 나올 때도 있고 네. 어떤 곡은 1년이 지나도 완성을 못 시키는 곡도 있고 곡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또 두 분이 에세이집도 내셨는데 책을 써보니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거 책은 네.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고 네. 저희가 그 라디오를 하면서 매일매일 짧은 에세이를 썼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뭐 세진이가 하루, 제가 하루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씩 썼었는데 네. 그렇게 5년을 하니까 정말 많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추리고 추려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그냥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는구나. 왜냐면 사실 뭐 늘 좋은 글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저희가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일기처럼 그냥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또 우울함이 있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게 꾸준히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와, 진짜 정말로 이게 네. 일이어서 하루도 안 놓고 썼지 네. 혼자 그냥 내 의지로 썼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하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픈 날에도 참고 쓰셨나요? 아픈 날에도 DJ를 해야 되니까 했었던 것 같고 프로. 다른 것보다 저는 그거였어요. 그 꿈을 한번 꾼 적 있어요. 네. 근데 꿈을 꿨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희한한 시대라는 코너였는데 네. 희한한 시대 코너가 왔는데 제가 백지장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A4용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글에 썼어요. 그 꿈을 그대로 썼어요. 그날은 다른 느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공포를 좀 적었죠. 세진 씨도 그냥 아픈 날에 몸 참고 쓰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든 날은 이제 생방이 10시였는데요. 저희가 네. 8시까지 못 썼을 때 이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쓰게 됩니다. 네. 쓰게 되는구나. 예. 대단합니다. 그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냥 생방으로 쓴 적? 생방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그 사람은 글쎄요. 뭐 대통령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정도로 임기응변이 좋으면 진짜 어려워. 그거는 상상도 못해요. 너무 소름 돋아요. 못해. 진짜 대단하십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옥상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옥상달빛의 드웨인 존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와 토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옥상달빛의 김인주 씨, 박세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 단독 공연을 여신다고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와. 공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연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옥상달빛의 네. 단독 공연 40이라는 제목으로 네. 앨범 제목과 같이 하고요. 4월 6일 토요일, 4월 7일 일요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와우. 그럼 공연 스포 살짝 가능할까요? 공연 스포 아무래도 앨범에 있는 모든 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대박. 대박. 아, 그러니까 너무 대박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네. 나름의 히트곡들도 네, 귀에 익을 만한 그런 곡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박, 대박.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4월 7일 일요일에 많이 와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나이 40, 그러니까 84년생에게 20% 네.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거든요. 이벤트까지 있네요. 네, 84년생. 아, 대박이다. 네, 그래서 40이 되신 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놀러 오시면 됩니다. 오, 진짜 까비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막 춤출 예정은 없으신가요? 예, 예. 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쉽네요. 예. 네. 두 분이 정식 데뷔는 2010년도에 하셨는데요. 네. 첫 앨범을 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그때 진짜 그때도 긴장을 하시긴 하셨나요? 좀 신기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때 그 마지막 믹스와 마스터링을 끝내고 네. 저희 프로듀서 해준 오라버니 차에서 네. 다 같이 앨범을 쫙 들었던 날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새벽이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뭔가 그 소리를 들을 만한 제대로 된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모니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네. 막 눈물이 흐른다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넷이서. 대박. 울었나? 찔끔 울었죠. 아, 찔끔. 네. 아, 그리고 또 지난 1월에 데뷔 14주년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4주년 그냥 잠깐 귀엽게 라이브 방송 잠깐 짧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다른 뭐 화려한 무언가를 하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저희 근데 그때쯤에 한참 녹음 중이어서 굉장히 바쁠 때긴 했어요. 아, 시기가. 네, 앨범 그래요. 만들고 네. 뭐 이래서. 10주년 때도 기억나세요? 10주년 때가 국수 먹었던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네. 저희 팬분들 좀 모셔서 국수를 사장님께서 국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네. 진짜 대표님 잔치국수. 네네 대표님이 네. 잔치국수 대표님께서요. 네, 네, 국수를 네.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대박. 잔치국수 같이 나눠 먹고 김밥 나눠 먹고. 나중에 그럴 자리가 되면 저도 혹시 함께 아 잔치국수 좋아하시나봐. 아, 네. 아, 그럼 언제든 언제든. 굿굿. 아, 대박.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아, 또 두 분이 같은 학교 같은 과 친구셨는데 네. 데뷔 전부터 같이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땐 동방울자매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셨는데 동방울자매 어떤 뜻일까요? 저희가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 동아방송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둘이서 하고 네. 동 들어가니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딱 한번 공연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름을 그냥 장난삼아 지었는데 네. 이게 이제 15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게 될 줄은 몰라서 미워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럼 옥상달빛이라는 팀명은 네네. 같이 지으신 건가요? 네네네. 그 후에 지었죠.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딱 나왔나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막 신문도 펴보고 네. 책도 펴보고 근데 다른 것보다 이제 저희가 옥상에서 많이 놀기도 했고 네. 또 밤 시간에 많이 놀기도 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네. 학교 자취방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들도 떠올리면서 옥상이라는 단어도 떠올랐고 또 밤에 이제 그런 시간 되게 감성적인 시간대에도 네.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달빛이라는 걸 이렇게 써봤는데 붙여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죠. 두 분 다 숙소 생활 하셨어? 기숙사 생활을 거기 주변에? 아, 기숙사는 아니고 저희가 원룸으로 따로 네네. 나와서 살았었죠. 그 학교 주변에. 거 안성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거기 계속
붙어 계셨던 거예요?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는 한 학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날 제 묵국 먹고 있던 묵국에 코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묵국이 빨개진 걸 보고 그럼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를 했죠. 대박. 네, 좀 통학하기에는 먼 거리긴 멀긴 해요. 대박입니다. 네. 귀대면 콘서트 3부에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두 분이 과거에 했던 인터뷰로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떠올려보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윤주 씨의 인터뷰입니다. 2011년 12월 김윤주는 옥상 달빛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싫어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무엇을 싫어한다고 했을까요? 막 벌레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저 막 벌레를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공통적으로 이거를 싫어한다. 이거 소름 끼치게 싫다라는 얘기는 건데 연주 씨랑 저랑. 악플? 저희는 무플이에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뭐였을까? 무플? 힌트 없나요? 잠깐만 뭐가 있을까? 힌트요. 힌트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 네. 와 진짜 이거 기억 안 난다. 예의 없는 사람 뭐 이런 건가? 예의 없는 사람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하는 걸 싫어한다 라고 했대요. 이거 하는 거 싫어한다? 갑질? 갑질? 갑자기 놀래키는 거? 뭐 이런 건가? 놀래키는 거? 네. 진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몰라. 정답 발표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버하는 걸 싫어한다. 징소리 뭐야? 아 이거 오버인데? 징소리를 좀 오버한데? 아 네 징소리가 조금 선 넘었죠. 네 저한테 공통적으로 오버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슬플 때 너무 슬퍼하는 거, 기쁠 때 너무 기뻐하는 걸 경계한다. 아 이거 절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약간 이게 좀 심해요 이런 게. 아 오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이게 뭔가 그냥 그 감정 기복이 심한 거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싫어할 정도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징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요. 아 근데 둘 다 조금 오버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윤주 씨는 슬픔을 감추려고 선글라스 쓰고 운 적이 있다라고. 이게 오버 아니에요? 이게 완전 오버인데. 그거는 살짝 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영화에서 보고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적은 없어요. 저 이렇게 허세가 있잖아요. 아 너무 오버지. 네네. 네. 네 했으면 나 진짜 나 저 반성할게요. 일기써. 네네. 아 그렇군요. 아 웃기다. 세진 씨는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막 엄청 기쁠 때 오버하는 걸까 막 숨긴 적 있나요? 좀 자제했던 적? 아 저는 기쁠 때는 그냥 뭐 기쁜 티를 내는데 네. 슬픈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 혹시 막 좀 막 너무 걱정할까 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슬플 때는 잘 얘기 안 하고 기쁜 거는 그대로 같이 표현합니다. 나누고. 아, 네. 그렇군요. 와, 이게 13년 전 인터뷰인데 지금은도 같은 마음인가요?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지금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오히려 약간 제가 ENFP였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 INFJ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서 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뭐 목소리가 크다거나 행동이 대박. 크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 편이긴 해요. ENFP에서 INFJ로도 바뀌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만나면은 막 에너지 얻고 막 아, 오늘 신난다 새로운 사람 알았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싶은 그 느낌이 있어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저 ENFP요. 그렇구나. 아니, 저도 저렇게 될 것 같다고. 아니야. 저렇게라뇨. 아니, 죄송해요. 아니, 뭐. 저렇게라뇨. 저 행복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세진 씨의 인터뷰 만나볼게요. 2011년 12월 박세진은 옥상 달빛을 묶어주는 끈은 이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옥상 음악, 달빛을. 음악. 아, 그렇게 뻔한 거를 음악 음악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닐 것 같아. 되게 황당하니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묶어주는 끈 싫어하는 거 비슷한 거. 아 싫어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뭐 토끼 절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토끼 절구. 아 이게 뭐, 아 토끼 절구 같은 소리예요. 아 오반데. 뭐지? 아, 뭘 얘기했을까? 정답은 바로 개그 코드라고 합니다. 개그 코드. 징소리. 징소리 이거 매력적인데 계속 들으니까. 정확하게 옥상 달빛을 묶어주는 끈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과 그래, 개그 이게. 코드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지금도 정확해요. 잘 맞아요, 개그 코드가. 네, 네. 오, 그렇군요. 그러면서 전 인류를 통틀어 여자 중에는 윤주 씨가 제일 웃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웃긴 사람 아직까지도 없고 진짜 여성 중에는 진짜 여성? 원탑이에요. 여성 중에 원탑. 정말. 근데 저도 오늘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네. 진짜 차분하신데 진짜 개그 코드가 진짜 엄청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맘먹고 웃기려면 네. 진짜 훨씬 더 웃길 수 있는데 진짜 오늘 가까워지면 처음 뵈가지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뵈가지고 네. 조금 저희 아직 자제하는 거예요. 마음 많이 안 먹었어 내가. 좋습니다. 근데 개그 코드가 뭐가 잘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평소에가 잘 맞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잘 맞는지 아니면 말장난 아직에 그 성대모사 너무 많은데 저희는 티키타카예요. 말장난에 티키타카. 가깝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비슷한 거를 보고 똑같은 걸 보고 웃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맞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네. 똑같은 걸 보고 웃음이 터진다거나 똑같은 걸 보고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그 상황이나 네. 어떤 사람 보고 욕할 때도 비슷해요. 그런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같이 지낸 시간이 좀 깊어지면서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맞아요. 많이 비슷해졌어요.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저는 이제 냉면을 되게 안 좋아했고 네. 세진이는 뭐 김밥을 안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김밥을 좋아하고 세진이 냉면을 좋아했는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냉면을 제가 제 돈을 내고 사 먹고 세진이도 그렇게 김밥을 네. 먹고 음식 취향도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합쳐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윤주 씨의 인터뷰고요. 2013년 5월 김윤주는 곡 작업하는데 이것 때문에 합주가 잘 안 맞아서 힘들었다 라고 밝혔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곡 작업하는데 이것 때문에 합주가 합주가 안 맞았다? 네. 합주가 안 맞은 거는 뭘까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왜 안 맞았을까? 지각? 지각? 아 지각은 그것도 비슷하게 하는데 화음 세진이 너무 잘 넣고요. 뭐 먹는 거? 음식 우리가 취향? 저 엔겔 지수가 되게 높아가지고 먹는 거를 되게 많이 좀 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먹는 거? 아 먹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와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너무 그러게. 감사하다. 정답은 바로 타코였습니다. 아 13년에 이런 인터뷰를 네 이때가 2집을 발표하셨을 텐데 두 분이 공백기 1년 동안 탁구를 너무 열심히 쳐서 작업할 때 합주가 잘 안 맞아서 고생했다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탁구를 이제 못 치고 윤주 씨가 한때 탁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도 요즘에도 사실 며칠 전에도 탁구장 보고서 가고 싶다고 얘기를 진짜요? 했었거든요. 아, 탁구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탁구를 어떻게 쳤길래 합주가 안 됐죠 제가? 그러니까 손이 너무 떨렸나 봐. 마이크 잡는데. 이건 궁금하네요. 이건. 지금은 근데 그때만큼은 안 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꽂힐 때 되게 뭐 볼링을 치면은 볼링에 완전 몇 달 동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두 분은 원래 또 운동을 좀 좋아하시나요? 윤주 씨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편이고 세진 씨는 한동안 테니스에 빠졌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아요. 근데 테니스를 하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무릎이나 손목이나 엘보가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져서 영원히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24년 버전으로 요즘 네. 빠진 취미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요즘 진짜로 운동인 것 운동이요. 같아요. 네네. 일주일에 4일을 운동을 해요. 헬스를 하시는 건가요? 네, 헬스 이틀, 필라테스 이틀. 아니, 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얻은 근육으로 내일을 살고 내일 또 얻은 근육으로 그 다음 날을 살고. 와, 대단합니다. 세진 씨는요? 저는 올해 들어서 빠진 거는 아직 없고요. 네. 그냥 음악에 빠지기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예. 저희 옥상 달빛 음악에 네, 네.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 중요하죠.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세진 씨의 차례인데요. 꽤 최근에 하신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 안 남았는데. 네. 2017년 4월 박세진은 옥상 달빛의 음악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이 색깔이라고 했다. 과연 무슨 색일까요?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정답은 어. 맞습니다. 예. 오, 무지개처럼 무지개색처럼 다양한 느낌을 주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한꺼번에 들어도 어색함이 없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 네. 설명 잘했네요. 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맞을까요? 어, 이유가 너무 괜찮은데요. 네. 아무튼 무지개라고 얘기한 거는 기억이 나긴 아, 하네요. 그래요? 네, 네, 네. 또 두 분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시는데 어쿠스틱, 포크, 블루스 등등 또 국악이랑 콜라보를 하신 적도 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저희가 그 특히 제가 고영렬 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 고영렬 씨랑 두 번째 달이랑 같이 이제 사랑가를 부르는 영상을 보게 됐었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영렬 씨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된 게 네.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그 행복감이 처음 해보는 장르이다 보니까 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오. 그래서 다른 장르랑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국악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오, 매력 있는 네네. 장르. 네네네. 네. 또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장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힙합, 댄스, 트로트 또 많은데 다양한 장르가 있나요? 세진 씨는 확실하게 있어요. 어떤 장르? 뭐가 있죠? 세진 씨는 이제 그 일렉트로닉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네. 그런 좀 그것 이제 그런 걸 좀 하자고 세진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옥상달 비트를 해보자고. 뒤에 비트를 네. 이제 어,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래서 BEAT 그 비트로 네. 해가지고 저는 약간 드림팝을 좋아하고 네. 세진이는 뭐 하우스나 하우스나 뭐. 테크노 이런 쪽을 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언젠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보컬이랑도 굉장히 이 목소리로 똑같이 장르만 바뀌겠죠.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함께 해봤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두 분의 라이브를 또 만나볼게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네,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네 들려드릴 거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패가 두려운 분들에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이죠. 옥상 달빛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옥상 달빛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2014년 가장 용기를 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듣고 진짜 뭔가 고민이 많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라갈 거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감상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귀대면 콘서트 옥상 달빛에 김윤주 씨, 박수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은비 씨는 참 진행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그 이 시간대의 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우선 네. 아까 그 인터뷰 같은 걸 찾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잊고 있었던 인터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J 자질 중에 가장 큰 건데 맞아요. 그걸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아니 DJ 대선배님들께 대선배 아니고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선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칭찬도 받고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옥상 달빛에 서른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